게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벤큐 조이 모니터를 본 적이 많을 거예요. 프로게이머를 위해 만든 모니터라 각종 게임대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나본 벤큐 모비우스 EX2710S는 조이와는 특징이 달라요. 조이가 게임에 올인한 모니터라면 모비우스는 게임, 영상 시청, 사무작업에도 두루두루 활용하도록 만든 게이밍 엔터테인먼트 모니터입니다. 팔방 미인형이죠? 그럼 바로 언박싱 해볼게요. 순서대로 스탠드, 전원 케이블, HDMI 2.0 케이블, 설명서입니다. HDMI 2.0 케이블 길이는 1m랍니다. DP 케이블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벤큐 모니터 특! 조립이 쉽다! 드라이버가 없어도 맨손으로 뚝딱뚝딱 조립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다 한 뒤에 세팅한 모습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 스탠드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모니터처럼 블랙 색상이 아니고 은색 바탕에 주황색 실리콘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뒤에서 보나? 옆으로 보나? 앞구르기에서 보나? 존재감이 장난 아니죠? 스탠드의 기능은 좋은 편이에요. 피벗을 제외하면 모두 다 가능합니다. 틸트는 마이너스 5도에서 20도까지, 스위블은 20도, 엘리베이션은 13cm까지 지원합니다. 힘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도 부드럽게 잘 움직여요. 가로 세로 100mm 배사홀에 모니터 암을 연결할 수도 있답니다. 모니터 뒷면 디자인 은근히 신경 쓰는 분들 많으시죠? 벤큐 모비우스 EX2710S는 뒷면 디자인도 밋밋한 느낌이 없어요. 모비우스 로고도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조작 버튼은 딱 3개뿐이에요. 조이스틱형 버튼이라 OSD 조작하기에 참 편해요. 버튼이 주렁주렁 있는 것보다 조이스틱 한 개가 더 낫다 가 제 신조거든요. 포트는 이렇게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순서대로 헤드폰 잭, HDMI 2.0 포트 2개, DP 1.2 포트 1개입니다. 영상 출력 포트 3개 정도면 딱히 나쁜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후면 커버를 열면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케이블이 주렁주렁 나와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저도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요. 벤큐 모비우스 EX2710S는 게이밍 모니터로서도 적절한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다나와 모니터 검색 페이지에서 27인치 IPS 패널, FHD 해상도, 165Hz 주사율을 선택하면 짠! 하고 금방 찾을 수 있어요. IPS 패널을 장착해 시야각이 넓고 색 재현력도 좋아서 어느 각도에서 봐도 칙칙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주사율은 최대 초당 165Hz입니다. 144Hz보다 더 부드럽게 전환되는 화면을 볼 수 있죠. 응답 속도는 MPRT 기준 1ms, GTG 기준 2ms로 매우 빠른 편입니다. 오버워치2나 배그, 콜 오브 듀티 같은 경쟁형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죠?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응답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체감해 볼게요. 제가 사무실에서 쓰는 평범한 사무용 모니터를 들고 왔어요. 응답 속도가 빠를수록 검정 박스에 잔상이 덜 남는데요. 육안으로도 꽤 차이가 납니다. 벤큐 쪽이 깔끔하게 보이죠? 게임 플레이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부가 기능도 여러 개 내장되어 있어요. FPS, RTS 등 게임 장르에 맞춰 수치가 미리 세팅되어 있어 참 편리하죠. 어두운 안부 영역을 조정하는 블랙 이퀄라이저. 20단계 컬러 값을 조절하는 라이트 튜너. 채도를 조절하는 컬러 바이브런스도 지원합니다. 게임할 때 이것저것 눌러가면서 화면 설정하는 거 은근 번거롭잖아요. 벤큐 모비우스 EX2710S는 OSD랑 버튼이 굉장히 직관적이라 모니터 설정 값을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설정들은 단축 버튼을 통해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 개의 기기를 연결해 놓고 쓸 때 정말 편리하겠죠? BenQ Mobius EX2710S의 또 다른 특징, 바로 HDRI입니다. HDRI는 콘텐츠에 따라 밝기, 명암 단계를 세밀하게 표현하는 기능이에요. HDR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HDR 콘텐츠를 보는 것처럼 화면을 생생하게 보여줘요. HDRI는 게임, 시네마, 표준 모드로 총 3가지 모드가 있어요. 에뮬레이트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평범한 영상도 HDR 영상처럼 볼 수 있는 에뮬레이션 기능이 활성화된 거예요. 시네마 모드는 깊이감 있는 화면을, 게임 모드는 화면의 디테일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더욱 몰입감 있게 화면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때요? 차이가 꽤 크죠? 장시간 모니터 앞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기능을 소개할게요. 바로 BI 플러스입니다. BI 플러스는 주변 환경의 밝기, 색온도에 따라 화면을 최적화하는 BenQ의 독자 기술이에요. 이 센서를 통해 주변을 인식하고 모니터의 밝기나 색온도를 자동으로 바꿔줘요. BI 플러스를 활성하면 짠! 이렇게 모니터 옆에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데요. 화면의 색감과 밝기가 주변 환경에 맞게 최적화되었다는 의미예요. 블루라이트 필터를 켠 것처럼 노랗게 바뀌지 않고 딱 적당한 정도로 미세하게 바뀌죠? 실제로도 눈이 정말 편안했어요. BenQ Mobius EX2710S가 있다면 스피커도 필요 없어요. 모니터 뒷면에 좌우 각각 2.5W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오디오 모드도 바꿀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모니터에 내장된 스피커 중에서는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찾아보니까 서브 우퍼까지 달려있는 BenQ 모니터도 있었어요. 대신 그 제품들은 더 비싸더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BenQ Mobius EX2710S는 27인치 FHD 게이밍 모니터 중에서는 가격대가 살짝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게임뿐 아니라 영상 시청, 인터넷 서핑까지 모니터 하나로 한 방에 끝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구매 리스트에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HDRI나 BI 플러스, 내장 스피커와 같은 부가 기능들이 만족도를 꾸준히 올려줄 거예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